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지스 여성회원 원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산모신 거죠? 산모 아니신 분은 없는 거죠? 네. 아,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워낙 제가 좀 부인과 쪽을 전공해서 산과 쪽에 있다기보다는 약간 부인 질환 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또 부인 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질환 아시는 질환 뭐가 있을까요? 자궁암. 또 근종. 요즘에는 자궁암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국가 검진 계속 받으시죠. 그리고 또 임신 전에도 검진 계속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검진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자궁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검진도 계속 많아지고 자가검진도 우리 병원에 가서 본인이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좀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질환이 이제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성근증이라든지. 성근증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 두 분, 몇 분 있으세요? 근데 근종하고 성근증, 이게 은근히 최근에 출산율이 좀 많이 적잖아요. 출산이 적다 보면 병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실수록 오히려 이런 질환은 적게 되는데, 아기 다 낳으신 다음부터는 계속 관리를 해야지 이런 질병 같은 경우도 노출되는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병이 왔을 때도 우리가 조기 진단, 미리미리 진단하면 조기 치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오늘 약간은 조금 딱딱하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임신 중인데 근종 이전에 있으셨던 분 있으세요? 한 분, 두 분, 꽤 많으신데요. 지금 임신 중에는요, 근종이 큰 문제는 안 돼요. 단지 근종이 너무 커지면 이제 분만 할 때라든지 약간 산후출혈이라든지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아기를 많이 낳으시면은 훨씬 좋아져요. 제가 오늘 자궁근종하고 자궁성근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강연을 좀 해드릴 거고요. 조금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냥 좀 재미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여성의 골반의 구조예요. 그래서 남성과는 다르게 있는 장기가 바로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에 발생하는 질환이, 이게 자궁인 거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가 자궁경부. 중간중간 국가검진 받으시면 우리 질세포진 검사 받으시죠? 그 세포진 검사를 받는 것은 요 자궁경부예요. 여기 아기집 입구. 그리고 자궁근종이라든지 이런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곳은 자궁의 체부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드릴 거는 우리가 출산 후에 그리고 출산 전후 중간에 많이 생리통하고 생리과다를 많이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궁 체부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는 하나 동영상 보고 얘기 드릴게요. 아기 갖기 전에 생리통 심하셨던 분? 꽤 많으시죠? 자꾸 골반이 딸리는 느낌이에요. 무슨 이유는 있어도 숨매가 나왔다. 그냥 단순한 생리통인지 아니면은 어떤
원인이 있다면 원인은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원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취해야 되고 풍미통은 여성의 몸이 보면 건강의 턱수로다. 풍미통으로 신호를 보내는 여성사람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여기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것이고요. 자, 자 자궁근종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자궁근종이 뭐다? 이게 많으니까 얘기하기 부끄러우시죠? 보통 강연을 할 때요, 보면은, 오히려 그 같이 있는, 일하는 뭐, 다른 닥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기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그 젊은 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다들 이런 근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러기는 한데 일단 이 근종 자체는 여성한테서 가장 적출을 많이 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자궁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런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 예전보다 지금 자궁근종이 많이 줄은 이유가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근종이 없는데 아기를 적게 낳으면 근종이 많이 생긴다 그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궁근종이라는 거는요 자궁근육층에 생기는데 폐경 이후나 임신했을 때는 여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전 엄마들 저희 어머니 때 보면은요 다 10대 후반 20대 때 아기를 다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도 조금 다들 늦어지죠. 또 아기를 많이 낳지는 않아요. 한 명, 정말 많으면 둘. 그리고 세 명 나면은 그 국가 지원도 많죠. 예. 근데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이런 근종이 적은 이유가 이 생리가 지속되고 반복되는 동안요. 자궁 근육층에 대한 자극이 커져서 근종 발생률이 올라가요, 점점점. 그리고 계속 생리가 지속되다가 아기를 딱 가지면 어때요? 쉬는 기간이에요. 또 모유 수유를 하면은 또 생리 안 하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쉬는 거야. 쉬고 나서 또 다시 또 아기 또 키우고 또 생리하다가 보면은 또 근종이 조금 생길만 하니까 아기를 또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자궁 근종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져요. 그래서 예전 어머니들은 다 40세 때 근종, 40대 후반에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적출도 아기가 다 낳고 나서 그때 많았는데 지금은 결혼이 늦어지죠. 아기를 적게 낳으니까 그만큼 여성 호르몬에 대한 영향도 높아지고 지금 환경 호르몬도 많죠. 환경 호르몬에 대한 영향도 많아지다 보니까 근종이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 자궁 근육층에 발생되는 양성 종양이에요. 그리고 그 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근종이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점막하 근종이라고 생기는 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아기가 착상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근종들. 이런 경우는 아기가 착상할 때도 실제적으로 임신할 때도 영향을 주지만 생리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하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계속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으로 빨리 발견이 돼서 이제 병원을 오게 돼요. 그런데 이 근종이 작아도 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궁 바깥에 쪽에 위치하는 혹들이 있죠. 이런 혹은 증상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우연히 배에 크게 혹이 만져져서 갔더니 혹이 크게 있더라. 이런 경우는 자궁 바깥쪽에 나와 있었던 혹들이에요. 그래서 자궁 근종을 가장 빨리 발견하는 건 뭐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초음파를 봐서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자궁암 나 매년은 봤는데 근종이 있는지 몰랐다. 얘는 배 안에 있죠, 자궁은. 그래서 이 검사를 받을 때는 꼭 초음파 검사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임신 중이시기 때문에 또 자궁 근종은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근종들은요, 아기 낳고 나면 작아져요. 지금은 임신 중 자궁이 커지잖아요, 아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종도 일시적으로 같이 커졌다가 아기 낳고 나면 다시 자궁 크기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자궁 근종이 점점 큰다고 하던데 라고 혹시 근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일단 지금 그 걱정은 접어두시고 분만을 하신 다음에 최소한 6주 이상, 자궁이 산욕기가 우리 6주죠. 6주 정도 지난 다음에 자궁 근종 크기를 다시 보고 그때 작으면 그냥 그대로 지켜보시는 경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렇게 자궁 안에 발생되는 종양이 요런 게 자궁 근종이에요. 자, 요거 보이죠, 요거. 그리고 요런 거는 용종이라고 부르고요. 요런 거는 우리가 성근증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자궁 바깥에 있는 거는 자궁 내막증이라는 말을 써요. 자, 제가 이걸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근종이 발생되면 이렇게 자궁, 아까 점막하 근종은 출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궁 안쪽에 깊숙하게 있는 혹, 이런 혹들이 우리가 출혈을 많이 하게 되는 점막하 근종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게 자궁이에요. 작죠. 근데 자궁 바깥으로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증상이 없이 무증상으로 자라는 이런 근종도 있어요. 자, 대부분의 자궁 근종은요, 50%는 다 무증상이에요. 그리고 근종이 있다고 다 치료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얼굴에 점이 있는 것처럼 자궁에 근종이 조그맣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런 근종이 점점점 커진다든지 작아도 굉장히 내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아까 장막하 자궁 근종은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MRI라든지 이런 사진을 보면은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궁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궁 있는 부위만 탁 떼내죠. 그럼 이런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간혹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받았을 때 자연 분만이 가능한 분들은요, 이런 형태예요. 자궁 근육층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탁 잘라내고 나면 자궁 근육층 손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궁 근종 치료를 받아도 자연분만 해도 된다. 그게 어떤 분은 뭐 근종 수술을 했더니 제왕절개를 해야만 된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고 자연분만 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위치가 좀 달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걸 딱 떼내면요 이렇게 크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수술, 근종은 보통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이 근종을 우리가 복강경으로도 좀 많이 절제를 하는데 복강경 수술은 뭐냐면 이 배 구멍만 뚫죠. 구멍만 뚫어서 근종을 떼어내서 그걸 어떻게 꺼내요? 어떻게 꺼낼까? 이 아까 있던 큰 근종을 혹시 그 요리하실 때 그거 아시죠? 도깨비 방망이.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그 의료기구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자궁 근종을 안에서 떼는 다음에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갈아내요. 그걸 이제 갈아서 조그만 구멍으로 그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간혹 난소에 생기는 물혹하고 자궁 근종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소에 생기는 물혹은요, 말 그대로 물풍선 같아. 그래서 톡 터트리면요, 물이 쫙 빠져. 그럼 어때요? 축구공 바람 빠지듯이 쫙 작아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나와요. 근데 근종은 말 그대로 살덩어리 혹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이 모실레이터라는 그 기구로 그걸 배에서 갈아내서 그걸 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간혹 제한점은 뭐냐면
FDA에서 2004년도에 가급적이면 이거를 사용하더라도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왜냐면 근종 중에 아주 드물게는 악성이 숨어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흔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배에서 갈아내서 꺼내다 보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 조각조각. 그런 조각의 미세한 부위가 혹시라도 악성이 있었다면 그게 이렇게 그 배 안에서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분은, 이 여성분은 미국의 마취과 의사였어요. 본인이 근종이 굉장히 커서 그거를 복강경으로 해서 근종 절제 수술만 받았는데 이 갈아내잖아요. 그걸 받고 났는데 운이 없게도 이분이 이 악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배에 퍼지니까 말기에 이게 발견된 분이어서 그래서 FDA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할 때 조금 자제를 하거나 좀 주의를 하거나 만약에 환자분들이 익스큐즈만 한다면 개복 수술은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거지만 이 혹을 갈지 말고 꺼내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도 너무 큰 근종을 우리가 복강경으로 하면 피부 상처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물론 좋기는 하지만 개복 수술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치료할 때는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근종이 너무 많은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정말 어느 분들 보면 얼굴에 점 많고 이렇게 계속 그 점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점이 많이 생기는 분이 있는 것처럼 약간 체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 물어보죠. 어머님은 뭐 폐경은 언제 됐는지, 어머님이 가족 중에 무슨 자궁근종 수술 받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형제 자매 가족은요 유전자가 반이죠. 반이 같단 말이에요. 엄마랑 나랑. 거기다가 자랄 때 보면은요 생활 습관이 너무 비슷해. 성격 얼굴이 다 이 유전자 반이 같다 보니까 얼굴도 닮지만 몸도 닮아. 거기다가 생활 습관도 닮아. 그럼 뭐예요? 병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그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자주 진찰을 받아서 검사를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MRI 사진에서 보면 요 동글동글하게 크게 보이죠. 9cm 뭐 이런 게 6cm, 5cm 이런 근종들이 다발성으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제거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너무 많으니까. 물론 이런 경우 이렇게 보이죠. 여기 지금 흑백으로 우리 사진 준비할 때 제가 칼라로 했는데 이 계신 분들이 다 혹시라도 또 좀 너무 이 무섭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지금 흑백 처리가 돼 있는 건데 아, 요 가운데 있는 화살표는 파란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시면 안 돼요, 이건. 이게 자궁이고요. 요 가운데 옆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자궁 근종인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미리 발견이 되면 얘네들이 커지기 전에 아기를 빨리 낳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요. 이제 개복 수술하면 자궁 근종을 다 떼내요. 떼내고 최대한 보존을 해서 자궁을 이렇게 다시 살려서 임신이 가능하도록 해주긴 하지만 한번 생긴 분들은요 분명히 자궁근종이 안 오는 사람에 비해서 올 가능 또 재발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체질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아기는 빨리빨리 낳아주는 게 이 자궁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임신이잖아요. 지금 다들 이제 다행히 아기를 다 잘 가지셔서 아기를 놓으실 거고 또 그 다음 아기를 또 계획을 하신다면 또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이런 근종이 발생된 건 없는지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떼니까요. 이렇게 보이죠. 많이 보이죠. 자. 젊은 여성분들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고통. 그냥 불안하니 하시죠. 다들 아프다니까 별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심한 심통은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궁 내막증에 치료할 수 있답니다. 박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교착 생리통이 심해진 직장인 이모 씨. 마지막 때는 코가 끊어지는 중이었는데요. 시급하게 많이 오고 내수꺾기까지 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생리통과 골반 통증은 가인기 여성 2명 중 1명이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자궁내막증의 대표 징후이기도 합니다. 자궁내막증은 매달 배출돼야 할 생리혈이 역류해 자궁 바깥에 붙어서 혹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진료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50%나 급증했는데 환자의 10명 중 7명이 30, 40대였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여성 호르몬이 과할 때 잘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빨라진 초경과 늦어진 임신, 출산이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재발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완치가 어렵고 심하면 불임과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임 환자들의 30% 정도, 남성 혈액형 있는 환자들의 30% 정도는 지금 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자궁 내막증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근종은 자궁에 이제 발생되는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고, 내막증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궁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자궁 내막이 자궁 이외의 조직이 들러붙어서요 사는 거예요. 그게 근육층 사이에서 자랄 경우 우리가 성근증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자궁 바깥에서 자랄 때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얘의 특징이요 굉장히 생리통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생리통이 심한데 초음파 봐도 보이지는 않겠죠. 그러면 내막증을 한번 의심 정도는 해보는 게 좋고, 아기를 이런 경우에는 아기를 낳고 나서요 모유수유를 오래 할수록 좋아요. 왜?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은 생리를 쉬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안 이런 내막증들이 위축이 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아기 낳고 났더니 생리통이 많이 좋아졌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내막증이 있었던 게 위축이 오니까.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그리고 모유수유를 오래 할수록 이런 자궁에 생기는 질환은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궁 바깥에 난소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요 이 자궁과 이 뒤에 장 사이에, 여기에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통 중에 나는 생리만 하면 항문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엉치뼈가 빠지듯이 아프다, 그런 분들이 이런 자궁 내막증이 이걸 쉽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궁 바깥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막증 진단은요, 이거는 얼굴에 생기는 점처럼 아주 이 병변이 작기 때문에 초음파로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임상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요 진단적으로 복강경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하면 이 복벽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조그맣게 이 자잘자잘 깨뿌려 놓은 것처럼 붙어서 사는 거예요, 이 부위에서. 그러면은 신경이 일로 지나가잖아요. 이 신경이 일로 지나가는데 그쪽에서 생리를 하면은 다리가 저린 거예요. 다리가 저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장에 이렇게 착상을 해서 자라기도 해요. 그럼 어때요? 생리하는데 계속 토해요. 설사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이럴 때는 자궁 내막증 의심해 봐야 된다. 치료는 뭐예요? 생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으시거나 모유수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생리통 심해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런 원리 때문에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자궁 내막증이 자궁 근육증 사이에 이렇게 위치할 때 우리가 성근증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성근증은 자궁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초음파라든지 MRI로 보면 쉽게 진단이 돼요. 그런데 성근증이 있을 때도 초기 성근증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이라든지 그런 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관리 하시면서 지켜보게 되는데, 성근증의 단점은 뭐냐면, 성근증은 말 그대로 자궁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 너무 심해서 내가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이 커져 있더라, 자궁이 부어 있다 하더라, 이게 성근증이에요.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하혈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수술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죠. 자궁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자궁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근증은 수술하면 근종절제 수리 없이 자궁 적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자궁 근육층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바로 성근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근종과 성근증에 대한 치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약물치료나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거고 지금 현재 가장 흔하게 치료하고 있는 건 근종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자궁을 적출하거나 이게 메인이라는 거죠. 근데 의료계의 모토는 뭐냐면 병이 생기는 거를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병이 생겼다면 그걸 계속 키우지 말고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이 우리가 근종이라든지 성근증을 수술하지 않고 우리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고 그러면 예방을 미리 먼저 해야겠죠. 자, 자궁근종의 예방 뭘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잘 쉬고, 그렇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이거는 다 알아요. 그리고 병원에 오시면 꼭 물어봐요. 이거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얘기를 하면요, 그건 알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다 똑같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 감기도 덜 걸리는 것처럼 자궁 근종도 덜 생기고 이런 성근증도 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쉰다라는 건 뭐예요? 뭐 물론 잠도 충분히 자는 것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 얼굴 입 주변에 막 여드름 생기면 뭐 자궁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좀 어려운 표긴 하지만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콜레스테롤 만들어지기 전에 옆에 보면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이 분비돼요. 얘가 많이 분비되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적게 분비되겠죠. 얘가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호르몬이 막 불규칙해지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 갑자기 확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막 심장도 막 빨리 뛰고 갑자기 확 피로하고 피부도 당기죠. 피부가 당겼을 때 얼굴에서 건조한 부위가 어디냐면 입주위, 입주위. 입주위가 가장 건조해요. T존은 기름이 많죠. 근데 U존은 어때요? 복합성 피부 얘기할 때 건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건조하니까 여드름이 올 때요. 이 건조성 여드름이 오고 또 자궁 쪽에 계속 불규칙한 호르몬 때문에 근종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사람들이 입주에 여드름을 보면은 자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한 거고 잘 먹는다. 지금 다 임신하셨기 때문에 다들 잘 드시긴 할 텐데 잘 먹을 때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이 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에스트로겐이라고 써 있죠. 임신하니까 살도 많이 찌잖아요. 이게 왼쪽이요. 체지방이 합성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사춘기가 될수록 갑자기 살이 확 찌는 거지. 근데 살이 덜 찌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 체지방을 뭘로 만드냐면 이 포도당하고 지방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탄수화물을 드시되 섬유질이 많은 혈당지수가 적은 거를 먹을수록 체지방이 적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잘하는 방법이요.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거의 국내 5위 안에 드는 자연분만을 정말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인터넷 치시면 유명하신데 이분이 저한테 맨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5kg 이내로만 살이 찌면 만사까지 다 자연분만 한다고. 이게 살이 찌면요. 이 피부만 찌는 게 아니고 골반 안쪽에도 체지방이 쪄요. 그러다 보면 산도가 좁아지고 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20kg가 쪘잖아요. 내가 몸무게가 50kg다. 두목시라고 그래서요. 100kg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는 3kg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량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꼭 필요한 성분은 많이 드시되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 이유는 아기 갖고 나면 다 몸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아기한테 가는 혈액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탁하면 어때요? 혈압도 자꾸 올라가게 되고 또 임신하면 여성 호르몬 늘죠. 여성 호르몬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지지만 혈관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임산부들 운동 이게 아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데 보통 운동할 때 수영 같은 거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에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이라든지 이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가볍게 수영 같은 거는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런 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에스트로겐 같은 게 많아지니까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위험도 올라가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도 아주 뚱뚱한 어머님들이 보면은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염이 많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오메가3 같은 경우를 충분히 잘 섭취를 해주고 운동 같은 것도 해서 체내 기름, 혈중,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임산부 때 오메가3를 300mg 이상 먹었을 때 인지기능, 이게 엄마의 인지기능이 아니라 태아의 인지기능이 올라갔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애기들은 다 애기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요. 거의 애기는 칼슘, 뼈가 다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러면 저 고기 많이 먹어요 이러시는데 고기의 단점은 뭐냐면요. 일단 콜레스테롤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단백질 애기들 낳고 나서 모유수유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분유로 키우게 되면 분유에는 단백질은 되게 많은데 다른 인간보다는 다른 동물들이 성장 속도 굉장히 빨라요. 강아지나 이런 애들 보면 한 1년만 지나도 이게 어미견이랑 새끼가 거의 크기가 똑같죠. 그 이유가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있어서요. 키울 때는 훨씬 도움은 돼요. 근데 모유 수유를 많이 할수록 단백질은 적은 대신에 몸에 있는 엄마의 면역을 많이 전해줄 수 있으니까 꼭 수유는 초유는 꼭 하시고 가급적이면 길게 할수록 아까 얘기 드렸죠? 이런 근종이나 성근종 적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백질을 하더라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서 콜레스테롤은 좀 줄이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딱 내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분식 아니면 뭐 치킨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신선한 야채랑 이 안에 있는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아주 미량 영양소지만 태아가 발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생리통 많이 심할 때도 병원에서 처방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어때요? 비타민 B6가 고갈이 돼요. 그래서 자꾸 입덧도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 자꾸 아기 낳고 나서도 불안증이 오죠. 그게 이 단백질이 비타민 B6가 있어야지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안 생기니까 어때요? 우울함감도 더 심해져서 생리전구 증상, 생리 때 우울한 것도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탈모라든지 태아 기형 예방을 위해서는 임신 전 3개월 전부터 최소한 임신 3개월까지는 드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빈혈도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태아 조직이 형성이 될 때 이 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타민C라는 것 자체가 콜라겐 형성을 돕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엄마들이 임신 말기에 되면 자꾸 튼살도 생기는 것도요. 갑자기 확 느는데 몸에 탄력이 떨어지니까 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칼슘. 분만 후나 수유부 엄마들이 폐경 전이랑 그 다음에 모유 수유할 때 보면 우울증 오죠. 산후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그때는 여성 호르몬이 낮잖아요. 근종은 안 생기는데 칼슘 흡수가 약해지면서 칼슘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갱년기나 수유부 때는 칼슘을 2배 이상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증상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다 심장이라든지 근육 수축이라든지 이런 뇌라든지 이런 모든 전기적 현상을 다 칼슘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칼슘 같은 것도 잘 드시는 게 좋고. 자, 이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워낙 양을 좀 제가 많이 준비했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요, 엄마들 중에 모유 수유할 때 아기를 막 던져버리고 싶다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유 수유하면 칼슘이 계속 빠지거든요, 몸에서. 자,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칼슘의 몸에 침착이라든지 산모, 혈압 높죠. 임신성 고혈압이 왔을 때 병원에서도 응급하게 이 마그네슘을 줘요. 경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평소에도 마그네슘을 좀 충분하게 먹을수록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 쓸 때는 약 응급할 때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철분은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시겠죠? 자, 이런 철결핍성 빈혈이 있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골반 운동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항문 조인 운동, 케겔 운동 같은 것들. 그리고 여자는 차고 딱딱한 바닥에 앉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자궁에 가는 혈관은요, 엉덩이하고, 궁둥이하고 차이 아세요? 모르죠? 엉덩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위에 뜨는데, 궁둥이는 닿는 부분. 근데 자궁에 가는 혈관은 이 궁둥이 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고 단단한 바닥에 앉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때요? 한방 쪽에서는 어혈이 자꾸 생긴다.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게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뜻한 물에 좌욕이나 운동하라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쪽으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3시까지죠. 그래서 제 요거는 동영상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씩 꼭씩 와서 운동해 보시고 제가 이거 직접 부탁해서 찍으신 거거든요, 이분이. 아,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거는 근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근종이 생기면 안 생기게 방금처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생겼을 때 어느 병원 가면 그냥 놔두라는데? 라는 병원도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에 우리가 근종이 생겨도 치료 방법이 아까 뭐예요? 전신마취에서 수술을 하거나 혹을 떼어내거나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안 크면 수술 안 하게 한번 버텨봅시다 하고 계속 키웠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작을 때 물론 우리가 그걸 굳이 치료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종이 크기 시작한다면은 그 근종이 더 크기 전에 그 근종을 치료하는 게 조기 진단이 됐을 때 조기 치료 그게 가장 몸에 손상도 적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프 치술 자체가 워낙 처음에는 간암 치료기로 나왔었어요. 지금 아마 타이프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없죠? 그렇죠. 네. 워낙은 근종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많이 찾아보는데 이게 간암 치료에 있었던 거를 제 2010년도부터 이걸 자궁근종을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치료 효과가 좋다 해서 2012년도에 이걸 이제 신의료 기술을 제가 신청을 하고 2013년도에 통과되면서 아마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하이프 시술이 본격적으로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 1호 하이프 시술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아까처럼 오신 분들은 하이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조기 진단 됐을 때 좀 손쉽게 빨리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고요. 하이프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열치료인데 우리가 돋보기를 모으면요 그 끝에 조그맣게 온도가 발생해서 태우잖아요. 그처럼 초음파를 모아가지고 그 끝에 점만 살짝 태우는 거예요. 근데 돋보기 가운데는 안 뜨겁죠? 그러니까 외부에서요, 이렇게 바깥에서 스피커를 막 쏴! 그러면 배 안에 있는 혹이 타는 원리인 거예요. 왜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마취를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로병사에서 나왔었던 거고요.
이걸 초음파를 모으면 이 한 점을 조금씩 조금씩 태워서 이걸 넓은 면적으로 태워준다는 거예요. 위성한 모양으로 속에 변합니다. 암세포를 작은 단위로 조개하고 집중적으로 초음파를 쏘게 되고 결국 넓은 면적의 종양을 모두 태웁니다. 네. 그래서 요 혹이 보이죠? 요거를 치료하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자궁이 태워주면 그 근종이요 분비물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몸에 흡수되면서 나중에는 작고 죽어있는 혹이 돼요. 우리 이 작은 혹은 가지고 있어도 임신에 지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큰 혹을 이렇게 태워주면 이게 죽어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점점 줄어서 요만해졌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임신을 하는 것도 훨씬 더 낫고. 이분인데, 그리고 이렇게 보이죠, 앞에. 이런 경우는 내막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점막하 근종인데 출혈이 너무 많아. 이것도 우리가 치료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걸 수술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신 마취한 다음에요. 자궁 여기를 열어요. 제왕절개 하듯이. 그걸 떼어낸 다음에 그걸 꿰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근증 같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도 이렇게 태워주니까 어때요? 자궁이 작아지죠. 이렇게 커져 있었던 것도 이제 치료해서 작아지는 경우고, 이제 이렇게 작아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임신을 시도해도 되는 거고. 아, 이게 그때 제가 2012년 6월 달에 이제 신의료 기술을 신청을 했었던 거였고, 그러고 2013년 2월 달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이 돼서 아마 치면은 많은 이제 병원들이 서서히 2013년, 15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인터넷에도 치면은 궁금해하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냥 지켜보자는 병원도 있고 수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프 치료가 아니면은 다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크나 안 크나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 수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만약 근종이 4cm, 5cm 계속 자란다 그럼 더 키우지 말고 치료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조기 치료로. 두 번째, 시술은 몇 번에 하느냐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치료는 한 번 하는 거예요. 혹을 태워주잖아요. 그럼 그 태운 혹은 다시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걔가 다시 클 염려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굴에 점을 빼도 다른 부위에 점이 또 생길 수는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방해야죠, 건강관리. 그리고 재발은 치료한 부위는 보통 재발하지 않는데 다른 부위에 또 생기지 않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관리 해야 되고, 시술 후에 수술 시술해도요 자꾸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하이프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수술로 넘어가서 자궁을 드러내거나 근종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자궁의 가장 주 목적은 뭐예요? 아기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 너무 심해지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임신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기 예방을 하시고, 또 그게 더 크지 않게 조기에 진단되고 얘가 계속 크는 혹이다라면은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또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치료든 초기에 시술을 시작을 하면요 그게 익숙해지고, 처음에 개복 수술하다 복강경이 나오면서 복강경보단 개복이 좋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복강경도 많이 익숙해지고 발달하다 보니까 좋아졌죠. 그처럼 아직 하이프에 익숙하지 못한 분 선생님이 혹시 시술해서 안 되거나 아니면 케이스 자체를 선별을 잘 못했을 때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 선별을 해서 누구한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프 시술 후 임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를 하면 정상 자궁 근육층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겠죠, 수술보다. 그러면 어때요? 임신도 훨씬 나은 거예요. 단, 자,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혹이 컸죠. 이거는 바로 치료하자마자 이렇게 괴사가 돼 있고, 이게 시술을 하고 나면은 줄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임신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발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이 되고 나중에 자연분만 하신 분들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자연분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진 않고, 아무리 수술보다는
이 자궁의 손상을 최소화하지만 그래도 일단 제왕절개가 안전할 수 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더라도 주의 깊게 보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제왕절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이게 선긋증도 이렇게 나중에 치료하니까 어때요? 이 병변이 떨어져 나오고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선긋증 해서 다 자연분만 하셨던 분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아, 예전에 그 염경환 씨, 개그맨 염경환 씨 부인이 이제 저번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통증, 너무 통증이 심하셨거든요. 이분이 선긋증도 심했었고. 그래서 치료받고 나서 지금 가끔은 이제 괜찮은지 중간중간 체크는 하는데 잘 컨디션 체크하고 그리고 잘 조절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근종이 있으면 이게 더 크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잘 건강관리 하시는 게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근종이 발견됐으면 이렇게 조기 치료랑 빨리 전신마취랑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너무 키우지 말고 우리 잘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라는 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번에 좀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